지금 내려 내리. 아니? 그래도 어, 지금 내릴까? 이게 나 나올 수 있어. 아유. 아, 빠뜨린 거. 가자. 어디로 가야 되냐? 2층? 4층? 2층 아니야? 인테리어 용품이잖아. 용품이고 4층에 홈데코라고 있잖아. 4층으로 가 그러면. 응. 아 근데 모르겠어. 내가 이게 말하니까 막 박박 우긴 것처럼 되고 그러는데. 아 박박 우겼어. 아 맞다. 예예예. 예, 예. 마스크 미착용 고객은 외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뭐야 된 거야? 이번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건 것 같아. 뭐?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모를 때 오는 곳?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검색할 줄도 몰라. 이름을 모르니까. 그럴 때 일단 다이소에 오는 거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어, 와가지고 딱 둘러보다 어이구다 하는 거지. 맞아. 4층입니다. 보자 보자. 어디 있노? 홈데코 저쪽이겠지? 아, 그거 나오다. 응? 바로 나오네. 붙이는 셀프 블라인드. 이게 그거 아니야. 맞아. 이거 또 붙일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붙이는데 그 뚜루룩 떨어졌단 말이지? 커튼봉. 아 커튼밖에 없는데 여기는? 카페 커튼, 크로시에 버튼. 베개 커버. 어? 왜 없지? 커튼밖에 없다. 그쪽은 아니야. 진짜? 블라인드가 없는데? 그때도 거기서도 블라인드가 없어서 그거 샀었어. 그랬나? 어. 여기도 없나 이게 지금? 그런 거 뭔데? 어? 이거 아니냐? 암막 시트라고 돼 있어. 이건 시트 아니야? 시트네. 그 시트가 아 아예 붙여버리는? 어. 사계절 비차단. 아이씨 뭐 커튼 같은 게 없나? 아니면 이걸 붙이지 말고 그냥. 그럴 거면 저거랑 뭐가 달라? 아이씨. 그래서 보셨다시피 블라인드를 다이소에서 사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살려고요. 보자. 얼마나? 잡아 친절. 취소.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잠깐. 다크 베일 좌측이라 치고 50차분 선택. 문해력이라 그러나요? 문서나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 테스트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행을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 써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100 곱하기 150에서 26,250원이라고 떴는데 왜 여기 갑자기 3만원 찍히냐 이거야.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과연 그게 이 문서에 써 있을까? 아니면 전동 드라이버만 준비하세요. 나 집에 전동 드라이버가 없는데. 아 이해했다. 아 이해했다. 이 물건을 사는 시점에서 이미 가격은 2만원 정도 정해져 있고 이게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이 붙어서 결과적으로 4만원이 나온 그런 거인가 보네요. 장바구니. 야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16,000원 거기에 26,250원 더해가지고 3만 얼마였고 그거 두 개 두 세트 샀으니까 84,000원이나 이거. 이게 물건이 아마 이번 주 말쯤에나 이제 올 것 같은데 저는 블라인드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아, 떨리는구만.